무조건 옛날에는 저는 용량은 무조건 정량대로만 드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저도 견해가 좀 바뀌어서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저희 카페 통해서 하쿠님이 질문 주셨어요. 피나스테리드 2.5mg 용량 드시다가 1.0, 뭐 정량이죠. 1.0으로 이제 드시는데 용량이 줄어서 탈모량이 안 멈추는 건지 또 이제 요새 탈모량이 는 이유가 용량을 줄여서 그런 거라면 다시 옛날에 2.5mg이나 프로페시아 카피약을 두 개씩 복용해야 되는지 물어보셨어요. 용량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.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 거라 얘기 나온 김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프로페시아나 아부다트 이제 권장 복용량은 정해져 있어요. 프로페시아는 1mg, 아부다트는 0.5mg인데 이 용량을 정해지기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거든요. 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전부 다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이 기준점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걸 드시면 되는데 효과가 적거나 부작용이 많거나 하면 이제 약 용량을 조절하게 되겠죠. 이 그래프는 이제 프로페시아의 용량 효과 대비 그래프인데요. 이제 권장량 1mg 먹었을 때 DHT 억제력이 68.7%예요. 근데 5배, 우리 프로스카죠. 5mg 요거 먹었을 때는 69.2%예요. 용량은 5배 늘었는데 DHT 억제력이라고 하는 이 약의 가장 메인 효과죠. 이 효과에서는 0.5%만 늘어났어요. 그래서 큰 효과가 없다고 용량을 5배를 늘렸는데 효과 차이는 0.5%. 그러니까 이렇게 먹을 의의가 없는 거죠. 아부다트도 마찬가지예요. 0.5 먹었을 때랑 5mg 먹었을 때랑 차이가 크지 않죠. 0.5mg을 먹었을 때 DHT 서프레션이 거의 90에 가깝죠. 90이 넘죠. 근데 2.5, 5달 먹었을 때도 거의 뭐 90이고 5.0 먹었을 때 이 그래프 오른쪽에 세모 표시 나와 있는 요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. 근데 별 차이가 없는 거죠. 0.5일 때, 2.5일 때, 5.0일 때 DHT 억제율의 차이가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용량을 굳이 많이 늘리라고 말씀드리진 않는데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. 무조건 옛날에는 저는 용량은 무조건 정량대로만 드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저도 견해가 좀 바뀌어서 생체 이용률, bioavailability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사람마다 약에 대해서 어떻게 쓰임이 있는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. 약효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복용량을 늘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. 부작용이 또 심한 사람은 권장한 것보다 약 복용량을 줄여도 또 생체 이용률이 높으면 효과를 느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감안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